안녕하세요. 해빈기타입니다 기타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통기타를 먼저 배울까요? 일렉기타를 먼저 배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뭘 먼저 배워야 할까요? 아마 이런 대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통기타로 어느 정도 한 후에 일렉기타로 넘어가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통기타 줄은 장력이 세고 일렉기타 줄은 장력이 약하니까 통기타로 어느 정도 단련을 한 후에 일렉기타로 넘어가면 좀더 쉽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장 줄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굳이 처음부터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렉기타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통기타 하고 싶으시면은 통기타 하시고, 일렉기타 하고 싶으시면은 일렉기타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연주자가 어떤 기타를 쓰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뭐 통기타 사운드라면은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뭐 강한 드라이브 사운드라든지 뭐 멋진 솔로잉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렉 기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같은 악기지만 음색은 분명 다르거든요. 그리고 통기타로 일렉 기타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기타를 해보고 싶은데 줄 장력이 걱정이 된다면은 그냥 장력이 약하거나 얇은 줄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일렉기타를 하기 위해서 통기타를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일렉기타를 선택을 했는데 어, 손가락 힘을 좀 길러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강한 장력이나 두꺼운 줄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렉기타는 브릿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가 있기 때문에 줄 두께가 바뀌면 세팅하는 게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세팅이 어려우시면 기타 수리점에 가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혹은 이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통기타를 같이 쓰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비용적인 면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통기타를 구입하시면 그 외에 나머지 큰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일렉기타는 기타만 있으면 될까요? 뭐, 기타 자체만으로도 혼자 들을 수 있을 정도는 소리가 나지만, 뭐, 제대로 소리를 낼수 있는 앰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를 연결하는 케이블도 있어야 되겠고요. 욕심이 생기시면 이펙터도 구입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펙터랑 연결한 또 케이블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일렉기타는 필요한 만큼 비용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고요. 해피인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